정씨에도 내 기주야. 응? 너 어떻게 살았니? 응? 나이는 이렇게 어리지만은 네가 원 많고 한 많은 세월을 굉장히 외롭게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또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길을 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기댈 곳이 없어. 부모가 있다 해도 부모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사주가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라도 나와서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고. 근데 가물이 너무 많아. 본인은 부처님 기자 되고 신령님 기자 되고 무당이 되든 스님이 되든 비구니가 되든 해야 되는 팔자야. 응? 종교를 갖든가 종교 쪽으로 좀 풀어먹던가 해야 되는 사주인데 내가 볼 때는 직업으로 봐도 이도저도 뭔가 이렇게 딱히 잡히는 게 없어. 또 한 가지를 쭉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못 돼요. 하다 보니 방황이 아닌 방황을 해야 되고 동서사방 오거리 내거리에 서 있는 형국이야. 맞죠? 대답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목숨만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야. 맞아요.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본인이. 맞아요. 또 시도 아닌 시도도 해볼 만큼의 마음도 먹기도 많이 먹어보고 내가 위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을까? 이렇게 해서 죽을까? 목을 메고 죽을까?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상은 한다. 응? 맞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삶의 목표도 없고 꿈도 없어. 또 열정 또한 없고 의욕 또한 없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응? 그냥 매일매일이 오래. 또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약을 먹던가 신경 안정제라든가 아니면 우울증제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그런 거를 먹어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사주에 있어. 먹고 있어요. 응? 무슨 약을 드세요? 공황장애 약을 먹어요. 오래 먹었죠. 근데 지금 내가 보니 이거는 마음의 병에서 시작이 됐어. 물론 정신과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마음의 병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불안증 아닌 불안증에 불안감 아닌 불안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이 정신적으로 와버렸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서서히 약을 끊으면 좋은데 오히려 강도가 높아진다던가 약의 숫자가 많아진다던가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본인은 지금 철장 아닌 철장에 갇혀있는 사람 같아. 내 마음의 철장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내가 철장을 열고 나가서 막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이 기준에 맞춰져 있어. 어떻게 보면 강박증 아닌 강박증에 나는 공황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안 돼? 심리적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뭘 해도 손에 잡히지가 않고 즐거운 일이 없어. 즐겁지가 않아.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 맞아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앞이 막막하고 두렵고 막연할 뿐이야. 뜬구름 잡듯이 이게 잡혀. 바람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잡혀요. 다 손가락 사이로 새나가고 스치고만 가지.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 어떻게 보면 한순간 한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땐 간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도 본인이 꿈을 이루기가 힘들 정도로 침체되어 있단 말이야. 기운 자체가. 열심히 진짜 뭐라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 뭐든 지금 해야 돼. 근데 새로운 기운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본인이 그 기회를 찾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의기소침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 병 하나에 시작을 못해. 발을 떼지를 못해. 그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한번 확 힘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통 어떤 고비가 있고 그거를 버티고 견디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강박증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이렇게 블랙홀 속으로 빠져드는 기운이란 말이야. 안 좋은 우울감, 공황, 강박,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걸 하다 보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이미 이 기준에 다 맞춰져 있어. 이거를 이기려고 극복을 좀 하셔야 돼. 어? 본인은 그렇게 해서 남의 일을 하던 내 일을 내 직업을 내가 전문적인 거를 뭔가를 하던 어? 움직여야 되는 사주야. 아픈 사람 있으면은 만져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여주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야. 또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좋은 기운도 받고 나쁜 기운은 또 떨쳐버리고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본인이 그나마도 올바르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만 산다고 하면 40대, 50대 가면 응? 내 인생이 너무 막막하잖아. 답이 안 나오잖아. 맞아. 응. 지금 좀 막막해. 응. 막말로 지금 내가 볼 때 손가락 빨아야 돼. 응? 금전적으로도 자금적으로도 많이 막혀있는 상태고 응? 네. 응? 풀릴 게 사실 안 보이는데 언제나 풀리나 언제나 풀리나 지금은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기예요. 응? 안타까워. 다시 한번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재정비가 좀 필요하신 시간이 되실 것 같아.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의 돌파구도 없어. 내 사주가. 남자는 안 끊기지만은 나를 평생 데리고 살아줄 남자가 보이지가 않아. 또 본인이 지금 남자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지금 당장의 의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확신이란 게 들지가 않잖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두저도 안 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빨리 일어나야 돼. 절대 언니 사주에는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고 살 수 있는 사주가 아니야. 그리고 입가에 점 있잖아요. 네. 이 점이 어떤 사람이 보면은 먹을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 네. 하지만 지금 그걸 내가 볼 때는 먹을복이 아니야. 뺄까요? 빼요.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계속 빼. 흐려지고 흐려지고 또 이쪽에 있는 게 우울점이야. 입가에 있는 점을 일단 빼. 점을 한번 얼굴에 있는 점을 한번 빼려고 다 빼려고 하다가 그래도 아 그래도 얼굴에 있는 점은 좀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설명을 하잖아. 여기에 있는 거를 본인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먹을복이라고 하지만 식복이 있다고 하겠지만 본인 위치적으로 약간은 그 복에서 어긋났단 말이야. 오히려 과속살 또 청파살. 과속살은 내가 혼자 살든가 신랑이 있어도 신랑복이 없던가 아니면 사별을 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와 있고 또 청파는 사람이 들어와도 자꾸 뛰어내. 여자가 들어와도 뛰어지고 남자가 들어와도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는 그런 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지금 이쪽에 있는 점은 우울증이 많이 들어와요. 이쪽이요? 그것도 좀 빼. 네. 그 두 개는 빼. 네. 자꾸 우울증이 들어오니까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어오니까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야 돼. 사람이 관상이 안 좋으면 관상으로서 성형을 해서 관상도 바꾸지만 점을 뺏어도 조금 틀려질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이름이 안 좋으면 이름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은 본인은 조금씩 조금씩 개척을 해나가는 단계예요. 네. 일단 전부터. 그거부터.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